보시면은 누적 수익률 124.4%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플러스 돼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국제약품, 뭐 은선물, 휴마시스 모두 잘 달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체시스, 오텍까지 모두 다 10% 내외의 상승폭.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본벨트부터 써니전자까지. 써니전자도 뭐 단숨에 빠져나갔고요. 진원생명과학도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는 세 종목 가지고 있는데 아, S맥이 낙폭이 꽤 크네요. 9.7%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님 어제 NHN 편입시키셨나봐요? 네네. 네,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NHN이 이제 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일단 바탕이 되는 종목이고 많이 상승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으로 분할 매수로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좀 포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NHN 네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어저께는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때 손절 가격을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드렸는데요. 시장이 이제 이후에 방송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이제 수정을 일단 조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NH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대로 이렇게 조정을 쭉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가격, 그러니까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약간 반등은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 좀 조정이 더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이제 미 증시가 개파락 이후에 반등을 좀 해주면서 나스닥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일단은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약 추가적인 조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한 번에 뭐 20, 30%씩 사지 마시고요. 5%씩, 3%씩, 2%씩 이렇게 이제 분할로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회사 실적 굉장히 좋고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막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관점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7만 원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조정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종목들 S맥이라든지 S맥도 지금 21선 이탈하면 좀 강하게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자리가 있어요. 그 돌파한 자리 부근까지 지금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지금 손절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S맥의 그 자회사 바이오 회사 지금 코스넥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금호 H하고 이제 합병하는 이슈 이 부분은 아직 소멸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래량 강하게 터진 이후에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시장 영향 때문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아지게 된다면 종목 굉장히 강하게 상승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뉴지랩인데요. 뉴지랩이 어저께 이제 방송 끝나고 14,900원 손절가를 잡아뒀던 부분인데 살짝 이탈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이제 빠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이제 급등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이 그
의료제 관련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슈가 존재하고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는 만큼 이 종목 역시 시장의 급락 여파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수정해서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500원 정도의 손절가를 가지고 지금 보유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크게 지금 뭐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상승 파동으로 여기서 돌려준다고 하면 시세에 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단기 하락 추세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돌파하고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 좀 높아졌다. 거래량이 좀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